총각 언제 하냐? 넌 무슨 총각 얘기를 하루에 300번씩 하냐? 아 과제가 너무 많아. 야, 근데 성경이 아까부터 뭐 하는 거야? 자,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을 알려줄게요. 아, 실수. 어, 야 맞다. 나 노트북 좀 고쳐줄 수 있어? 뭐? 너 컴공과잖아. 야, 나 컴공과지 무슨 컴퓨터 수리기사야? 아니 컴공과면 컴퓨터 이런 거 잘하는 거 아니야? 몰라. 아 그냥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. 어, 해주기 싫어, 해주기 싫어. 야, 나 고장난 컴퓨터 AS 맡겨. 너도 좀 그렇게 해라. 노트북? 니네 아빠 노트북 고장났는데 혹시 고쳐줄 수 있어? 한번 나에게 가져와 볼래? 방금 나한테는 AS 보라며. 가만 있어, 이씨. 너 양치했냐? 가그름 했어. 아무래도 이건 좀 힘들겠지? 소경아, 나 컴공과야. 너 나 못 믿어? 진짜 고마워. 일단 고장난 원인을 찾으려면 노트북을 뜯어봐야 할 수 있거든? 우선 노트북에 블루 스크린이 뜨는 경우에는 여기 노트북 메인보드에 이상이 담으면 돼. 그럼 배터리인데? 응? 뭔 소리야? 아, 써있잖아 배터리라고. 배터리? 뭐야? 동규 너도 컴퓨터 잘해? 아 그냥 조금. 민우 진짜 할 줄 아는 거 맞아? 나 컴공과야. 할 수 있어. 아 근데 스피커폰 할 테니까 소리 좀 알려줘야죠? 예. 아 미안해. 일단 그 노트북 내부를 손보기에 앞서서 망가지게 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. 혹시 어쩌다가 고장났는지 나에게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줄 수 있어? 아, 나 그냥 과제하려고 켰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. 혹시 노트북을 졸업한 적이 있어? 응? 없어. 뭐 커피나 드링크 쏟은 적? 어, 없어 없어. 그런 적이 없단 말이지? 없다고. 어? 야 민우야, 다우 컴퓨터 중기 삼촌 뭐야 이거? 통화 중인데? 아 전화 안 끊었나 보네. 아 예 삼촌!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. 아 민우야 너무 어려우면 안 해도 돼.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게. 아 아니야 나 지금 생각 중이야. 할 수 있어 소경아. 괜히 할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내가 미안해서 그랬지. 소경아 나 컴공과야. 나 믿지? 아니? 믿어. 어? 됐다! 뭐야 동규야? 어떻게 했어? 아 그냥 껐다 켜니까 되던데? 셧다운을 했다. 야 진짜 고마워. 나 너 아니었으면 과제도 못했을 뻔했다.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동규한테 부탁하는 건데. 동규야 너무 고마워. 이거 CU 갔는데 원뿔 원이길래. 송경아 괜찮으면 우리 저녁 같이 먹을래? 내가 살게. 미안해 내가 저녁을 먹어서. 대신 다음에 꼭 먹자. 내가 살게. 아 그래. 그럼 나 그만 가볼게. 안녕. 안녕. 종교이는 저녁을 오후 1시에 먹는 거야. 종교야, 네 노트북 나 삼촌한테 손봐달라고 할게. 와 진짜? 야 민우야 고맙다. 너밖에 없다. 자 쌤마 얘다 저녁이나 같이 먹자. 나도 저녁 먹었어. 미안해.